100kg이 넘는 자연산 돌을 쉬 포기할 수 없는 건 이 모든 게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바닷가 저 당진 가서 돈 주고 사왔어요. 300만 원 주고 한 40개인가 사왔네. 매함적이라고. 좋은 건 뭐든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거 이놈은 산문양인데 전라도 저기 정읍에서 한 1시간 거리를 바다를 내가 배 타고 들어갔어요. 귀한 돌을 찾아 전국 팔도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전국 각지로 발품을 팔아 애지중지 공수해온 돌이 어느 정도 모이면 다음 작업이 시작됩니다. 늦게는 이제 물청소 또 해야 돼요. 여기를 다 씻어야 돼. 일일이 칫솔질로 흙먼지를 제거하고 뭐 묻은 거 마냥 잉크 묻은 거 마냥 그치기거든요. 이걸 제거해야 돼.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때 빼고 광 내면 조금만 보면은 이게 속까지 그냥 먼지 하나 없이 다 말라버려요. 또 씻고 말리기를 자그마치 20번을 반복해요. 비로소 돌탑을 쌓을 수 있는 돌 자격이 갖춰진다는 겁니다. 시간 없어요. 많이 말붙이지 마셔.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시간이 지나도 먼지나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는데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을 쌓던 그때 너무 멋있어. 지금 돌 쌓는 중이라 들어오세요. 예. 지나가는 행인의 시선까지 사로잡은 돌집. 방까지 다 있지. 아 그래요? 놀라워요. 놀라워. 어쩌죠? 인간은 못할 것 같아. 인간으로서는 진짜 잠시간에 못 자요. 네, 신기해요. 너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네. 방에 가면 또 어마어마해요. 이거 안 쓰러지나요? 그냥은 안 쓰러져요. 건드리면 쓰러지지. 아이고 저걸 어쩌나. 맥없이 무너진 돌탑 앞에 남자의 가슴도 무너져 내립니다. 어떡해요. 아니 다치지만 않았어요. 어떡해. 제가 한 거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찌러졌는데. 아 괜찮아요. 내가 싸우면 되니까. 아니 여기 셀면봉구리를 한줄 알았더니 안 했어요. 했으니까. 돌과 돌 사이에 접착제를 붙이는 대신 작은 돌을 꿰어 균형을 맞추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아 이 빈틈에 기는 거는 사소한 것 같지만 예? 이거 하나로 잘못 10개를 잘못 끼면 이게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인생 사는 거나 똑같아요. 탑이 똑같이 열심히 해야지. 이거 하나 10개 실수했다가 10년 산 게 다 무너지면 이거 언제 또 설계해야 돼. 인위적으로 고정을 시키는 건 정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 이 집의 모든 탑들은 오직 돌만으로 쌓아 완성시켰다는데요. 진짜? 아 돌값도 굉장히 많이 들었겠어요. 네, 7천만 원 이상 들었어요. 한 번에 2천도 투자했는데. 그러니까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꿈속 말 때문에 자그마치 10년 억소리 나는 돈을 들여가며 돌탑을 쌓고 있다니 누군가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왜 이렇게 급하세요? 에 지금 어디 갈 데가 있어요 빨리. 그는 어쩔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매일 이곳을 찾으며 약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엄마 돌 쌓느라고 좀 늦게 왔나 오늘 저녁에? 돌 쌓느라 밥은 걸러도 이곳을 찾아오는 건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답니다. 아 원래 평상시에 어머님이 계란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계란을 지어온 거지. 예, 계란을 되게 좋아하셨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 강산이 변할 만큼 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어머니라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흐를 만큼 그립습니다. 5년 전에는 엄청 울었지. 여기서 텐트도 치고 자고 하고 남몰래 비도 맞고 여기서 엄청난 세월을 보냈었어요. 탑 쌓기 전에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오죽했으면 어머님이 꿈에서 저를 탑을 쌓으라고 그랬겠어요. 모든 걸 놓아버리고 울기만 했던 아들에게 그날의 꿈은 그 깊고 깊은 그리움의 대답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암 투병에 제가 관광을 마이산이라고 있어요. 해드리려고 좀 너무 못 져가지고 한번 비워주려고 가기로 약속했는데 그 투병이 일주일이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한이 맺힌 거지 제가요. 그렇게 어머니의 말대로 돌탑을 그것도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기로 약속했던 백대 명산을 선물해주기로 다짐했다는데요. 그 덕에 뜻하지 않은 재미도 찾았습니다. 돌탑 사이에서 먹는 삼겹살 돌탑구이.
자리 잡아보지 뭐 이렇게. 공수하는 과정에서 금이가 쓰지 못하는 돌을 삼겹살 굽는 불판으로 재활용해주는 센스. 불 사는 사람이 돌이다 보여 맛있죠. 뜨겁게 달군 돌에 기름기 쏙 뺀 삼겹살이라니. 그 맛은 뭐 말 안 해도 알 것 같지요. 맛있다. 아, 끝났나. 한번 달궈진 돌은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해 처음부터 끝까지 촉촉한 고기의 육즙을 즐길 수 있답니다. 알죠? 진짜 잘 구워지네요. 끝내주죠? 와. 아. 어머니 덕분에 알게 된 행복한 맛. 저 피디님 저거 찍어봐. 다리 카메라를 찍을까요? 저 달에 어머님이 계셔요. 저기다 보셨어요. 나 저까지 쌀 거예요. 아들의 간절한 사모곡이 어머니에게도 전해지겠죠. 다음 날 아침. 하루의 시작이 참 요란스럽습니다. 뾰족한 자갈 위에서 대체 무슨 고문인지. 아우 힘들어도 운동 뛰잖아요. 허리 전신 운동이잖아요. 이게 팔도 딸딸하잖아. 이거 봐 돌덩이 많아. 이게 우리 돌뿐이 없어서 원래 아는 게 아니고 막 큰 돌도 올려놓고 막 이래요. 들었다 놨다 막. 돌이 많은 집이다 보니 아침 운동 끝가 있고 뭐 대충 돌덩이 두 개 들고 접었다 폈다 웬만한 헬스장이 부럽지 않다는데요. 네, 팔 한번 앉아보세요. 오, 진짜 팔이 돌덩이시네. 딱해져. 10년째 다져온 체력입니다. 건강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무거운 돌을 쌓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나? 아이고 아우 꽝꽝 얼었네. 아우 씨. 어제 씻어놓은 돌들이 간밤에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망치의 힘을 빌려 돌을 분리하려는데 아이고 저런 귀한 돌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겨울엔 이게 일이죠. 한번 얼으면 돌 닦고 이거 아주 골치 아파요. 개고생이에요 이거. 얼어붙은 돌을 녹이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데요. 팔팔 끓인 물을 얼어붙은 돌에 부어 녹여준 다음 적당히 식으면 물기까지 제거해줘야 합니다. 물기가 있으면 또 얼으면 또 달라붙을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손이 많이 가네요. 아 그냥 농사 짓는 거에 천배 만배예요. 쌓는 것만큼이나 힘든 게 바로 사후 관리. 이게 또 가끔 또 새똥도 싸고 그러면 누가 구경 오면 지저분해잖아요. 이렇게 해주니까 깔끔한 거지. 뜨거운 물로 보면 또 튼도 안 생기고. 겨울엔 매일같이 온수 목욕을 시켜줘야 한다니 정성도 이런 정성이 없는데요. 그 순간 저 멀리 보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상용씨. 아니 탑사다가 가끔 그리울 땐 또 엄마가 오나 하고 또 착각해 가지고 조용히 쳐다봐요. 이렇게 그리우니까 나도 어차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왜 이 돌탑처럼 점점 쌓여만 가는 건지 오늘도 어머니 생각에 손을 멈출 수가 없는데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다 돌이지. 야 굉장하네. 예전엔 이거 없었는데. 야 대단하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맨날 그 술 먹고 그냥 술에 쩔어가지고. 응? 그렇지 눈이 눈이 말라가지고. 그래 눈이 막 피빠지고 그래서 한참 방황할 때 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니까 완전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술 담배 뭐 먹더니 그냥 삐쭉 말랐어요.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아, 저 형 저래다가 죽는다 이런 생각까지 했으니까 제가. 근데 지금 보니까 얼굴도 좋아지고 아주 보기 좋네요. 고맙다 그럼. 보기 좋죠. 돌탑을 쌓기 전엔 상영 씨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죽음만 이야기했었다는데요. 그래요 건강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삶의 끝을 향해 갔다는 글을 일으켜 세운 건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였습니다.
자리에서 자고 있는데 불 켜놓고 나만 쳐다보겠더라고요. 저만 걱정에다가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잘 제가 집사람하고 헤어진 그 생각이 딱 그 부류를 해서 한이 있는 거예요, 저도. 아내와 헤어진 후 아픔을 잊기 위해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엔 죄책감까지 더해지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는데요. 어머님이 상룡아 돌탑 쌓아야지.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니까 그래서 어머님 꿈에 나타나니까 아이고 이제 탑을 쌓아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얼굴도 좋아졌고 몸도 튼튼해졌고 그 어머님의 다 지혜를 저를 깨우쳐준 것 같아요. 어머님이 다. 꿈속에 나타나신 어머니의 당부대로 돌탑을 쌓기 시작하며 땀 흘리는 행복을 다시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는 술을 잊었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았답니다. 그날의 꿈은, 엄마의 당부는 자신을 살리기 위한 엄마의 깊은 사랑이었다는 걸 말이죠.